둘, 셋. 안녕하세요. 오늘은 홍어 먹기에 도전해 볼 거예요. 이번에는 마트에 갔는데 왠지 그전 거랑은 다른 것 같은 홍어가 있더라고요. 많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? 아주 많이 짤 것 같지 않은 그런 홍어가 있길래 한번 사와봤거든요. 아나 언니가 사주신 거예요.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일단 홍어만 먹어볼게요. 오늘도 수육과 김치를 준비했어요. 확실히 덜 짠 것 같아요. 이거에 김치. 김치 너무 맛있어요. 홍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. 뭐가 다를까요? 맛있어요. 김치 너무 맛있어.
홍어랑 김치랑 한번 먹어볼게요. 홍어랑 김치. 김치 해물 들어간 맛이에요. 김치가 너무 맛있어. 오늘의 홍어는 안 짠 걸까요?
김치가 진짜 맛있어요. 뭐가 안 짜니까 오늘 너무 맛있네요. 와, 또 김치, 김치 너무 맛있어.
이건 뭘까요? 뼈인가? 그냥 먹어봐야겠는데? 가시인가 보다, 가시. 근데 식감이 좋네요. 이게 빨리 안 사라지네요, 입에서.
마지막으로 너무 뼈 같은 게 보여요. 맛있어. 김치 먹고 싶다. 다 먹었는데 김치가 먹고 싶어요. 김치 밥 먹고 싶다. 맛있어. 이게 홍어 먹방인지 김치 먹방인지. 홍어랑 수육도 맛있는데 김치가 너무 맛있어요. 너무 잘 익었어요. 다 먹었어요. 오늘 진짜 깔끔하게 다 먹었어요. 아, 여기가 깔끔하진 않지만 싹 다 먹었어요. 홍어가 그 전에 두 번 샀던 거랑 뭐가 달라요? 왜 다른지 모르겠는데 뭐가 다른 걸까요? 뭔가 다른데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. 제가 홍어를 잘 몰라서. 근데 너무 맛있었어요. 오늘 홍어만 먹어도 맛있었고 수육이랑 김치랑 먹으니까 더 맛있고 김치가 너무 맛있어서 조만간 김치에 밥을 또 먹어야겠어요. 너무 맛있어요. 딸꾹질이 나네. 잠시만요. 이걸 치우고 오늘은 페퍼민트 허브차입니다. 홍어가 이 정도면은 먹을만한 것 같아요. 그전 두 개는 왜 그랬을까요? 너무 전 너무 짜가지고 먹기가 힘들었거든요. 뭐 톡톡 쏘는 건 전 좋더라고요. 제가 비염이 있어서. 근데 짠 게 너무 힘들던데 오늘 거는 이게 예전 거랑 뭐가 달랐냐면 예전 거는 이렇게 밀폐가 엄청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 이렇게 막 점액 같은 게 되게 많았거든요. 근데 이거는 점액 같은 게 전혀 없더라고요. 이렇게 밀폐도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만큼 유통기한도 짧았고 그 차일까요? 무슨 차인지 모르겠어요. 아무튼 간에 오늘은 그냥 제 생각에 홍어를 제대로 먹은 것 같아서 뿌듯하네요. 네. 한번 먹어봐야겠어요. 아직 안 끝났어요.
저는 찬 거를 좋아해서 찬 거를 찬물 하니까 잘안 우러나네요. 왜안 뜨죠? 조금씩 우러나는 것 같아요. 껌맛 나요, 껌맛. 네, 오늘도 저한끼잘 먹었고요.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잘 먹었습니다.